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7일 발령되면서 차량 2부제가 실시됐습니다. 차량 2부제 실시로 수원시청 주차장은 평소보다 한산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차량 2부제 캠페인에 모두의 건강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겠습니다. 기상청은 내일까지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가 일군 발암물질로 규정할 정도로 인체에 해로운 만큼 건강관리에 유의를 하셔야겠는데요. 특히 외출 시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셔야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에는 가급적 환기도 삼가하시고 평소보다 수분 섭취도 자주 하면서 건강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수원ITV 안은주입니다.